오늘 한강 멍때리기 대회라고 3년 만에 부활한다고 해가지고. 아, 아~ 최고다 최고다. 어머 어머 어머. 근데 그거 보자마자 진짜 와 이거는 진짜 누나 거다 해서. 제가 제일 잘하는 거. 야 유력하다. 딱이죠. 유력하다. 유력한 웃음 모드. 그래서 제가 누나 이름으로 지원을 해서 거기로 갑니다. 네 이제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. 네, 무리하시면 안 돼요. 바로 멍때리 대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했어. 의자에도 앉아도 되고. 아~ 나 너무 졸릴 것 같은데. 전공 분야지 뭐. 표정 완벽한데. 2군이 왔다고? 가족이 어머어머. 이렇게 예, 같이도 하더라고요. 멍경경. 김호영 씨는 살면서 멍 때린 적이 없을 것 같은데 60분을 멍 때릴 수 있어요? 아니 뭐 하려고는 하겠지만 사실 그냥 누가 나를 멍들게 때리는 게 낫지. 그냥 한 대 그냥 맞는 게 낫지. 내가 거기 가가지고 뭘 해야 돼?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야. 나는 그건 벌이지. 맞아, 진짜 벌 받는 거예요. 아 이거 먼저 먹어야 돼. 야 대박이다. 뭘 먹으러 왔구나. 제가 많이 먹어. 많이 먹고 있어요. 매진 잘 드시잖아요. 거기도 먹어. 잘 드시네 매진. 매진 저기 매진. 그때 만화방에서 혼자 여섯 그릇 드실 때. 네, 수박 에이드 하나만 주세요. 네. 네 대하튀김 하나만 주세요. 야. 한장 땡기신데. 너무 맛있겠네. 대하튀김이 웬일이야. 웬일이야. 대하튀김 나온다. 맥주각이다 맥주각. 멍 때리고 먹 때리고 맥주. 와, 나 물 먹으면 간점 될까 물 다 먹고 있었는데. 매니저님이 뭐 먹었다고 얘기는 안 했죠? 대하튀김 먹고 몰랐어요. 이거 보고 알았어요. 야, 저기 앉아서 맥주랑 너무 기가 막히겠다. 와. 심박수 제로 오면은 그때부터 떨릴 것 같아. 저분 오면 떨릴 것 같은데. 잘하다가 저분이 그렇지, 누가 오면 너무 떨려. 갑자기. 마음속으로 체크하는 거.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 거.